와드는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나 몰라서 정말. 근데 와드는 정말. 그만 얘기하죠. 네. 자 일단은 제가 일단 다 서팅이 돼 있네요. 어느 정도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정리 좀 할게요. 근데 자동 카메라로 해놓고 다리우스 마데미지 물데미지만 봐요. 출혈 그게 나오나요? 패시브인데? 나오지. AD 데미지인데요? 마법 피해네. 마데미네. 마법 피해요? 네. 개수만 AD 개수고 피해는 마법 피해. 피해는 마법 피해군요. 예. 그 저거랑 똑같은 게 저거죠? 그 트린다미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회전배기가 개수는 AD인데 데미지는 AP. 일단 선태문 잭슨은 그냥 플라스크의 물약, 상대는 영약. 이건 좀 크죠? 어? 위험한데요? 전멸. 반격 좋았고 전멸 탈진. 근데 블리츠가 와. 그래 땡겼는데 실패. 와 저거를 오히려 세시가 탈진 전멸 치열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우 2타 3타 마셨는데 살았어요. 미니언 생성까지 케이리 맞아야죠. 정비해야죠. 정비하자 빨리. 빠른 정비해야죠. 빠른 정비. 빠르게 정비하죠. 1분 지났어요. 정비해야 돼요. 다들 정비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텀 싸움은 이쪽 유리해요. 장인팀이. 네. 왜냐면 블리츠 클랭크 스펠이 다 빠졌어요. 두 개 다. 탈진과 그렇죠. 전멸이. 네. 근데 탑에서는 동네갱님이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네.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리우스는 하나도 안 빠졌죠. 게다가 영약 시작이라는 점. 네. 근데 영약 시작을 하면 단점이 지금 상황에서 카직스 둘 다 영약이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저거 늑대 먹을 수 있나요? 한번 보죠. 늑대 먹을 수 있는지. 원래 이게 유령은 100% 먹거든요. 먹죠. 케일이 오면. 근데 유령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아 늑대 먹을 수 있는지 봅시다. 저쪽. 이 늑대를? 먹죠. 왜 못 먹어요?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할 텐데. 물량 먹는 거죠. 하나는. 그 물량 3개 중에 하나를 먹는 거잖아요. 네. 안 먹었어요. 근데 안 먹죠? 버티는 거죠. 일단 잭스 잭스는 뭐 이렇게 잭스 데미 물 저기 마방 한번 마방 체크. 아니 37이니까 뭐 계산하는 척해 모르겠어. 기본 마방이 몇인지 모르잖아요. 어? 기본 마방 30이겠지 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렘잭 먼저 했어요. 반격 데미지 주고 이렘인데 그냥 싸워버리네? 네. 이래 빨리 찍기 위해서 반격을 일단 쓰고 미니언을 빨리 정리해버렸네요. 3타 때리는 게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1렙은 도약 공격 찍었나요? 2렙째? 그렇죠. 도약 공격. 도약 공격 반격 도약 공격. 와 딜교환. 와 영약 안 마시고 있어요. 3렙 때 마실 생각인가요 다리우스? 약간 오. 이거 내가 보기 라인 약간 일부러 이거 낚시하는 것 같은데 다리우스가. 그렇죠. 리신 때문에 리신 오라고. 그렇죠. 영약 1분 안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우스 이거 탑에서 2대1 싸움 나옵니다. 나와요 늑대 가르치 이래요. 반격 지금 순식간에 들어갔어요. 반격 구마 길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더블킬. 아니 순간 다시 한번 볼까요? 길이 근데 순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슬로우로 아니 여자 먹었나요? 안 마셨네. 아 그냥 도약 근거로 써버렸네. 못 먹었어요 여약을. 여기서 죽을지 몰랐나봐. 와 그 아마 놀랐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딜이 크게 나왔지? 이런 식으로 전멸도 했어요 리신. 와 이득 많이 봤습니다. 첨 가볼까요? 근데 잭스한테 첨가보실 의미가 있나? 있죠. 하이브리드 데미지여도 평타들이 기본이니까. 이러면 이득 너무 많이 봤어요. 얼마예요, 이거 돈 얼마예요? 657원. 도란 살겠죠? 도란? 도란검? 도란 아님? 도란 와드. 그렇죠. 물량 와드 딱이네 이러면. 와 일단 와. 이렇게 이득 받고 이거 다리우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는데요? 근데 내가 보기엔 다리우스도 다리우스를 많이 플레이한 사람이 아니라 잭슨을 보고 다리우스를 뽑은 거야 그냥. 그냥 당했어요 이거. 랭가가 이러면 랭가도 컸어요. 랭가가 와 랭가가 적어도 대기하고 있는 플레이 진짜 수준 높은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다이아 1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다이아 5 정도 되거든요. 와 바텀은 뭐 어쨌든 오 쓰레쉬. 와 야 쓰레쉬 클라스 보소. 오 시미르 클라스 보소. 오 블리츠 클라스 보소 잡았어요.
대박 블리츠 클랭크. 와 대박. 지금 스레시가 그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볼 필요 없나? 아니 장인이 주고 일단은 스레시가 사용성을 건 다음에 끌 것처럼 안 끌 것처럼 다 끌고 가서 그렇죠 사슬채찍까지 쓰면서 최대한 딜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것으로 갔는데 베인이 시비르한테 선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고를 시비르가 흡수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와서 블리츠를 잡으러 가는데 블리츠가 그랩으로 끌고 간 거예요. 불교환 반격 쓰고 땡기고 미니언이 많이 몰려있어서 빠지는 게 좋죠. 그렇죠 이거는 좀 위험했습니다. 네 천가복과 도란 싸움 영향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다행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한 대 때리고 그렇죠 한 대 때리고 잡아야죠. 이게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죠. 하나 놓쳤고 두 개 놓쳤고 두 개만 놓쳤어요. 최우산 3, 4개 놓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어쨌든 다리우스를 먼저 집에 보냈기 때문에 미드에서는 케일이 킬 냈고요. 니신이 가는 곳마다 지금 어디다 좀 봤을까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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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신이 가는 곳마다 킬이 나요 지금. 전형적인 어떤 갱승? 마치 어제 형이 정글을 보는 듯한 탑에서 꼭 킬을 상대 먹고 시작하더라고. 아니 그거 내가 없을 때도 먹었어 탑은. 3렙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집에 한번 가고요. 네. 여기서 또 뭐 랭가가 뼈이빨 목걸이 샀어요.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투도란 아 이렇게 투도란 출발하고 나서 3일체 가는구나. 그렇게 이게 투도란이 도란이 흑혈도 있고 여성템이라고 했거든요. 인드라가 남자가 아니라고 체급이 없지 그냥 이거, 때릴 때마다 이, 10 이거, 기본. 아 근데 5초, 왜, 이게 도란검이 잭스한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잭스가 평타 기준 챔피언이잖아요. 평타 위주죠. 그렇죠. 공속이 빨라지는 데다지 공속 14%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란검이 꿀이구만 잭스한테. 상대는 아이템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집에 가고 나서 살만하게 벌써 6렙 찍었어요. 이러면 달인의 해저라고 나왔죠? 누가 그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반격 쓰고 3타? 3타 잘못 때렸어요. 아 이거 잘못 때렸어요. 네. 아 이제 잭스가 너무 세졌는데요? 도란 두 개인데 쎄 너무 쎄. 저 어떻게 방금 오 이거 죽을 수 있어요. 저만 걸고 불굴의 형 마시고 살았어. 이거 여할 때문에 산 겁니다. 전멸 잭스 전멸. 이거 집 가야 돼요. 잭스 전멸이 있어갖고 지금 리신도 없어요. 집에 안 가면 영락 준비하는데 전멸이 있거든요. 미쳤나요 이 선수? 아 탑동이 보니까 이 사람이 다리우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진 않아. 근데 그냥 내가 상대 잭스를 보고 뽑은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 어떤 다리우스가 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 정도가 되면 게다가 니신은 지금 랭가한테 쫓기고 있고요. 아 랭가가 아 잘해. 랭가가 잘하네요. 다 잘해요 지금. 쓰레시나 시비르나 케일이나 다 잘해요. 베인도 잘해 블리츠도 잘하고 호응해주는 거 보세요. 니신만 좀 아쉬워요 다리우스랑. 카직스도 좀 아쉽죠. 그렇죠. 카직스 선 만화문의 빌드거든요. 저거. 근데 CS는 이대 이상한 게 2대 쎘는데 CS는 안 밀리네요. 아 이제 로민을 많이 가졌구나. 그리고 케일이 추적자의 팔목보호 대라서 내셔야 이빨 안 가고 물론 이제 카직스가 무서워서 그런 건 하는 거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딜 자체는 조금 아쉽죠 내셔야 이빨. 네. 이제는 와드를 좀 사주죠. 근데 니신이 안 올 수가 없어 탑을. 안 갈걸요? 안 갈걸요? 어차피 잭스를 못 잡기 때문에 포기할 거예요 탑을. 잡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네. 이 정도 차이면 네. 탑에서 지금 총가고 두 개를 갔어 다리우스가. 파스쿠네 가면 먼저 간다는 얘기인가요? 3타 때리 기가 막히게 터 2타? 3타 3타를 딱 장전을 하네. 미리 장전하네. 1, 2 기다리죠 3타 1, 2 기다리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다가 안 오면은 그냥 막타 먹고 1, 2 기다리죠 2, 3 뭐 3타야 6타 아닌가요? 3타 때마다 한번 봐요 패시브. 그래요? 패시브가 아니죠. 패시브가 아니라 W 아니 3타잖아요.
3타 맞나요? 세 번째 공격만 남았잖아요. 맞네요. 네. 얕어? 아주 얕아요. 네, 저는 사실 제 쓸 잘 몰라요. 개울가보다 얕죠. 오,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지금 보면 그런 게 있네. 완급 조절을 하는. 랭가 왔어요. 죽었다. 이거 죽었다. 와. 당겨도 죽어요. 방법이 없지. 와. 니신을 포기했거든, 이미 탑을. 니신은 탑을 포기한 게 아니라, 게임을 포기한 게 아닐까요? 다 알아요. 그나마, 자, 베인에게도 이거. AD 캐리 플레이, AD 캐리 플레이, 원. 구르기, 투, 쓰리. 끝났다. 와. 이거 방어, 이거 베인한테 방어라도 써서 어시라도 먹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음파! 발창 좋았어요! 박밥! 도망가고! 잡았죠, 이건. 투. 땡기고, 베인 마무리. 바텀이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네요. 베인 큽니다. 예. 네. 그러면 드래곤 판단 좋아요. 이거 좋은데요. 드래곤 진짜 좋은데요? 왜냐면 탑을 먼저 밀었기 때문에 잭스가 분명히 드래곤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가 드래곤을 먼저 갔기 때문에 잭스는 포기하고 탑을 갑니다. 미리 먹었죠? 잭스 탐식의 망치 나왔어요. 이러면은. 3일 채트리 가는 거지. 예, 네, 이러면은 지금 다리우스는 그냥 꾸역꾸역 고기방패 해야 돼요. 파밍 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어차피 요즘에 다리우스가 고기방패 템트리 많이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됐죠. 도란의 검 두 개만 가지고 있으니까 체력 안 닿는 거야. 그 문제가 뭐냐면 CS는 베인이 조금 부족한데 3킬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인 캐리냐 랭가 잭스 캐리냐. 랭가 잭스는 무조건 베인만 볼 거란 말이에요. 11로도 나쁜 게 아니라 CS가 않아. 좋아요. CS가 좋아. 나쁘지 않아. 아까 CS가 20개 올라갔었거든요. 돈 한번 볼까요 베인? 2100원 몰라요 이거 정말. 피바라기 바로 가도 되겠는데 아니면 네. 그냥 몰라 뭐란 거 이거 다리우스 와드도 안 받고 뭐 하나요? 해피 반격. 와 이거 보세요. 완급 조절하는 거 보세요. 1, 2, 2, 3. 백핑을 계속 찍어주고 있잖아. 네. 위험하다고. 너 빠지라고. 제발 그만 죽으라고. 늑대 먹으러 가잖아요 다리우스. 지금 이거 한타는 몰라요. 베인이 엄청 잘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 이렇게 되면 다리우스는 어쩔 수 없이 고기방패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맷집 역할을 해주는 캐릭이 사실은 없어요. 카리스가 앞에서 맷집 역할을 해주는 캐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랭가가 지금 스택이 얼마나 세요? 랭가를 찍어봐야 나오죠? 네. 와, 랭가 스택이 이 스택 쌓였네. 저거 랭가 뼈빵꼬리는 가서 올리가 힘든지 올리면 엄청 효율이 좋거든요. 음파 맞춰도 지금 달려들 수가 없어요. 워낙 랭가가 야만의 몽둥이까지 가서 딜이 엄청납니다. 완급 조절하는 거 보세요. 동네갱 완급 조절 기가 막히죠. 이러면 이제 다른 라인을 가거나 아니면은 바텀에서 킬 났네요. 이제 드디어 한번 킬 났어요. 자 이러면 살아야 돼요. 자 서로 주고받기에요. 랭가 왔습니다. 아 방어 땡기 준비하는 거죠. 그 가지 못해요. 타워가 있기 때문에 무섭죠. 무서워요. 자 원딜끼는 서로 죽었고 다행히 11위가 킬을 가져왔고 베인은 킬을 가져간 게 아니라 어시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맞던 상황이 CS가 좋아요. 11위가 미신 보시기 때문에 와 라이브 가나요? 다리 내 저려 죽었어요. 탑동 이거 심한데 이거 2차 여기 밀려요 안 오면. 그렇죠. 왜냐면 잭스는 철거하는데 쩔거든요. 무리는 안 합니다. 무리 안 해요. 여기서 광의의 검을 가는지 아니면 열정의 검을 가는지 확인해. 열정의 검을 갈 가능성은 높거든요. 돈이 얼마죠? 신발. 아 신발을 가는 광의의 검을 가네요. 아 그리고 랭가 학살주 랭가 4스택 랭가 몇 스택이죠? 3스택 어? 잡을 때마다 하나씩만 올라가나요? 그러네요. 이게 다르구나. 3분의 1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을 때마다 하나씩만 사라지는군요. 그렇죠. 장인 어른에서 많은 걸 배워가시네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 파수꾼의 감옥 같잖아요. 지금 다리우스가 지금 정말 어려워요. 다리우스는 할 게 없고 그냥 파수꾼의 워머그 이런 거 가야 돼요 지금. 다리우스는 그래서 베인 딜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한타 페이지로 넘어간 상황이고 다리우스가 지금 2픽인데 완전 혼합받고 있는 상황이네.
지금 상황 한타로 넘어갔을 때 베인이냐 아니면 베인 대 다섯 명이에요. 5킬 0대 싸우느랜가. 애매하죠. 내셔 이빨 출제 팔목 보호대 이거 조니의 모래시계까지 쉽지 않아요. 카직스 지금 잘 자라고 있는 편이고 와 무서워 무서워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그냥 타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죽어요 이러다가 한 대만 이거 실수 하나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아 지금 미드 안 보이니까 그냥 빠져요. 손해 볼 거 없다 내가. 미드 안 보이면 그냥 빠집니다. 카직스는 늑대 먹고 있고요. 완급 조절 기가 막히죠. 무리하지 않아요. 네 날개 진화 16, 11레벨 뭔가 궁 쓰고 리신 좋았어요. 눈치를 챘어 근데 어느 정도. 그렇죠. 랜터 뒤로 꼽는 거. 랜터를 뒤에 꽂으면 무조건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죠. 자 탄 미아라고 말해줬죠? 이러면 미드인데 아 랭가가 할 게 없어. 랭가가 궁 한 번 쓴 적이 없어요 지금. 이러면 지금 다리 쓰여서 시간 너무 오래 끌면 탑이 되기 때문에 빨리 와야 돼요. 금방 클리어하거든요 잭슨은. 순식간입니다.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얼마 했죠? 광희의 검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죠. 광희의 검 사고 와 엔터 먼저 충격파 궁 썼어요. 탈진 선고를 와 그래 그림과 같이 빗나갔네요. 서로 그림과 같이 빗나갑니다. 네 재밌는데요. 재밌습니다. 그래, 재밌는데요. 근데 원딜 전멸 뺐어요. 4인갱 그런데 카직스 다 와요. 카직스 다 와요. 옵니다. 모여요. 모입니다. 빠져야죠. 어 루시 또 갱스 나러 갑니까. 땡겼어요. 맞았어요. 갱스 반겨 들어갔어. 와 전멸. 네 사슬 채지 마였고요. 잭스 지금 당당하죠. 지금 무서울 게 없어요. 네 탄데 전멸 뺐습니다. 카직스 자 미드 밀자는 오더죠. 이건 어차피 탑이야. 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리우스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네. 플레이를 좀 여유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용이 나왔는데 용은 서로 함부로 손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용을 가져왔었죠 이쪽 팀에서. 네. 탑 정리하고 랜턴 페이크 저게 되게 중요해요. 저게 랜턴 페이크를 줘야 그 다음에 실제로 왔을 때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미드 싸움 다리우스가 아무리 못 커도 다리우스는 다리우스거든요. 그렇죠. 그건 분명 궁 한 방 있습니다. 진짜 출혈이 짜증나는 스킬이에요. 패시브 다리가 없어요. 어 이제 안 추우세요? 엄청 에어컨 끌까요? 네 끌고 올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시킨 거 같아서 죄송한데 아, 저 너무 반팔이야 너무 추워가지고 아 알아서 막 또 꺼주네요. 네 좋습니다. 콧물 나올 뻔했어요 죽어. 잭스가 무기강화를 선마했어요. 아무래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탈이 어떡하죠? 탈이 어떡하죠? 탈이요? 탈이요? 탈이 아니라 마법공원 탈이 이름이 탈이야. 이름이 탈이에요. 랭가. 와 랭가 뼈이빨 목걸이 지금 몇 개인가요? 4스택. 네. 와 대박. 대박. 아 근데 아 이거 어이없게 죽었어요. 방심하다가. 갔는데 방심했어. 어떻게 방심했죠? 베인이 궁극기 쓰는 거죠. 혼자 있었어요 여기서. 카디스 와가지고. 와 이런 구도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2타 도약 공격 무리는 안 해요. 무리 안 하고 적당히 달인의 저력 안 쓰고 지금 호시탐사 기회를 노립니다. 달인의 저력이 궁극기 설명 한번 볼까요? 이게 궁극기를 사용하면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이 상승하거든요. 52와 40이 올라가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갱을 왔어요. 2대1 같은 상황에서 이때 유리한 거예요. 들게, 1대1 상황에서는 그게 중요한 상대가 들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약간 사이언이 소사이언 되는 기분? 그렇죠. 그렇죠? 나서스가 궁극기 쓰고 뭐 레네톤이 궁극기 쓰듯이 물론 체력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1195원에 1134원 애매해요. 애매해요. 돈 더 벌고 싶죠. 아니면 뭐 보란 검 하나 팔고 뭘 하나 사고 열쇠검 사고 뭐 이래도 되는데 애매해요.
뭐 새롭게 미는 건가요, 이 얘기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장인의 어른이 뭐 자신을 어필하는 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애매해요. 파란 템포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드리 문제 성공. 어? 사유지 나왔어요, 한 번에. 왜? 어떻게? 포탑 밀었잖아요. 아, 포탑 돈. 그러니까 1190원에 열저의 것만 살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돈이 어디서 왔는데 타워. 타워를 밀었어요. 3일체가 20분 전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좋고 문제는 상대 베인이 어쨌든 키를 많이 가져갔다는 점. 이쪽은 랭가젝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랭가젝스가 물면 베인은 죽어요.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그 싸움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킬 방법 안 보이는데요? 이거 드래곤 무조건 먹죠. 못 먹을 수가 없는 게 이쪽에 까만! 다 있어요. 이쪽에 다 있어요. 둘이 네? 먹죠. 이거 먹고도 남죠. 끌어와서 안정적으로 안쪽으로 끌고 와서 무라건 베인데 무한의 대검 시비를 빨갛게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또 오브젝트들을 오 전멸까지 썼어요 지금. 우와. 잡으려고 오브젝트들을 많이 가져가서 시비르가 많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골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 어디서 죽어 잡고 랭가... 따라갔구나 궁극기 쓰고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이 점프를 도약을 뺀 것이 도약을 뺀 게 컸네요. 이게 보이잖아 지금. 딜 보세요. 딜 봤어요 지금? 봤어요. 5스택입니다 6스택 되면 이동속도 25% 증가해요. BF 대검 25%가 아니라 25. 거기에 지금 기동력 해장하잖아요. 그렇죠. 이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6스택 되면 미쳤어 해장하는 낀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밀리고요. 와, 미니탑이 발리니까 사실은 백도어 잭스랑 같이 만약에 랭가 같이 가면은 백도어 그냥 어마어마하겠는데 엄청나겠는데. 와, 체력 차는 거 보세요. 딜라인이 사라지면서 베인과 카지스가 이거를 담당해줘야 되는데 카지스가 템이 얄딱꼬리한 템이 됐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사실은 잭스가 탑에서 발라버렸기 때문에 네. 이 랭가가 탑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미드 들르고 바텀 들르고 미드 들르고 바텀 들르고 이러면 돼요. 그렇죠. 탑은 어차피 그걸 발라먹거든요. 그 니신은 또 어쩔 수 없이 그 미드 가고 바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자리 있으면 자연적으로 난 그럼 어떡해 니신 탑 좀 와줘. 아니 거기 갈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3일째 나온 잭스기 때문에 한타에서의 기호들도 무시무시하고요. 그렇죠. 결국엔 탑갱에서 상대를 발라먹은 것이 잭스가 크게 되는 영향이 됐고 그 이후로 다른 나인까지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네요. 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장인팀은요 탱커가 없어요. 오. 3대2. 근데 이거 잭스가 다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와 템이 삭제했어요. 다리를 저려 가도 계속 끌어가죠. 3명 더블킬. 무리 안 합니다. 무리 안 해요. 왜냐면 카디스. 네. 카디스 안 보여서. 무리해도 될 법했는데. 될 법했는데 카디스 안 보이니까. 근데 확실히 3일체가 세긴 세네요. 네, 엄청 세네요. 엄청 세네요, 카디스 3일체가. 밀죠, 충분히 밀어요, 잭스는. 와. 다음 템이 뭐가 갈지. 랭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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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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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죠. 그렇습니다. 없었어요. 빌리어트 해적군 갈까요? 누가요? 아니면 거인의 어리띠 갈까요? 누가요? 랭 아니 잭스 거인의 어리띠 파수꾼의 감옥 베인이 컸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네요. 태미 들어가서 란두인의 얘를 터트리는 거죠. 아니 본인 때리면 어차피 상대는 공속이 하향되니까. 그러니까요. 이속이죠, 이속. 공속이에요? 공속인가요? 네. 공속. 공속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시네요. 그렇습니다. 죽었죠? 다리우스 오데스. 학살 중입니다. 아, 여기 다리우스가 이렇게 연약한 판이 있었나요? 둘 다는 아니죠. 파수꾼의 갑옷은 공속만 예. 감소를 시키고요. 란두인에는 갔을 때 이속까지 감소되는 겁니다. 둘 다는 아니에요. 예. 채팅창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삭제. 땡겨.
들어왔어요 그 와중에. 또 뭐야? 쫓아가죠, 쫓아가, 쫓아가죠. 랭가. 서렌. 이거는 베인이 제 이건 제가 말씀드리게 베인이 여기서 만약에 20킬에 풀템이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잭스만 물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랭가까지 같이 물어. 와. 잭스와 랭가 같이 무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딜량이 근데 1위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다리수가 너무 대졌어. 그러니까. 이래서 다이아 5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와. 받은 데미지 뭐 이런 거 있나 혹시? 적에게 받은 데미지, 물리 피해량. 그것도 1위. 그것도 1위. 근데 받은 다이아스 제일 많이 맞았죠. 저게 받은 마법 피해 볼까요? 다리우스가 그것도 제일 많이 맞았어. 제일 많이 맞았어. 저게 가은 마법 피해량. 역시 그래도 케이리. 네. 다리우스 어디 가서도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왔다는 얘기네요. 샌드백이 된 거죠. 아 불쌍해. 불쌍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제일 많이 맞아주고. 그렇죠. 잭슨은 다리우스 제일 많이 딜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거야 잭스랑 랭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못 컸으면 베인이 어떻게든 후반 가서 우리가 그래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겠는데 둘 다 무는 체포인데 스턴까지 걸고 느리게 만들고 막 이래버리니까 베인이 살 수가 없는 조합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동네 갱님의 사실 이번 판은 랭가의 어떤 그 랭가랭가랭 그만해. 죄송합니다. 그만해요. 초반에 그 제가 좀 정색했나요? 완정색. 어제 그 강타가 자꾸 생각나서. 와드 안 사고 막 이런 게 전부 생각나서. 뭐였죠 어제 챔피언이? 저요? 이즈리얼이요. 이즈리얼? 잘했어요. 좀 안정적이었어요. 상대가 골드였을 거예요. 그 원딜이. 근데 저 CS만 살짝 밀려서 케이틀린이어서 심지어. 근데 CS만 밀리고 안정적으로 죽지 않고 잘 성장했어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제가 원딜 유저가 아니잖아요. 옆에 그 화진 씨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서 아니었어요. 그 상에서 오더를 우리 오더 안 들렸으면 얘기할 수 있었죠. 왜요? 잠시 후에 동네갱 장인님의 다음 판부터는 그런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팀이 망하고 탑이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야. 잭스가 하드캐리하는 막 이런 그림. 오 재밌겠다. 그렇습니다. 너무 망하지 않고. 네. 정말 재밌어 하는 건가요? 진짜 모르겠는데. 잠시 후 2부에서 동네갱님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줄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줄.